그다음 이번에 이제 개송이 나옵니다. 이 시에 보강 염장 조하시니 성불 이력하사 보관 일체 조하 신중하고 이설 성원 하사대. 그때의 보강 염장 조하시니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모든 조하신 대중들을 널리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격안 열에 정진력하라 광대 억겁 부사이에 위리 중생 현세간 하사 소유 암장 개영멸 이로다. 그대들은 열애의 정진력을 보아라. 광대한 억겁 동안 부사이한데 중생을 이롭게 하려고 세간에 나타나사 모든 어두운 장애를 다 소멸하시네. 열애께서는 과거에 어떤 수 억겁 동안 정진하시고 또 보살령을 닦은 것은 우리가 천만 번, 억만 번, 억만 번을 설명하여도 오직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하면 미혹의 어리석음에서 미혹의 어리석음을 소멸하게 해서 스스로 지혜의 광명에 이제 빛을 밝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를 개발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하신 것이 전부 다 우리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고 또 중생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수행 증진을 하신 것입니다. 중생 우치 기 재견하사 하야 번뇌 여류 급하연이언을 도사 방편 실 멸제하시니 보집 광당 어차오로다. 중생들의 어리석음이 온갖 소견을 일으켜서 번뇌가 물이 흐르듯 하고 불이 타는 듯 하네. 도사께서 방편으로 다 소멸하시니 보집 광당 좋아하시니 여기에서 깨달았네. 중생들의 병 가운데 가장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이제 삿된 어떤 견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 사물과 사건에 대해서 또 한쪽으로는 이제 견해가 치우쳐 있고 또 자기 견해에 집착해 가지고 어떤 그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각자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여 펼쳐놓기 시작하면은 그건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은 서로가 내 주장을 내세우고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옳니 네가 옳니 어떤 그런 식으로 어떤 그게 이제 우리가 잘못된 어떤 소견 치우친 소견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견이라든지 사물의 중도성을 깨달은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각가지 방편을 다 동원해서 그 어리석음을 소멸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많은 8만 4천 법문을 설하신 것입니다. 복덕 여공 무유진하사 국이 변제 불가득이라 차불 대비 무동력이시니 광조 오입 심생희로다. 복덕이 허공과 같아 다함이 없어서 그 끝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네. 이것은 부처님의 큰 자비에 흔들림 없는 힘이시니 대강 변조 조하시니 깨달아 들어가서 기뻐하였네. 사람들은 그 복덕을 굉장히 이제 좋아합니다. 그
복덕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이 부처님이 즉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던 시대에는 아무리 이제 복덕이 많다 하더라도 요즘에 우리 21세기에 가난한 사람보다도 어떤 복덕은 못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그때 아무리 복덕이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하면 하늘을 날아봤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되는 것을 단시간에 주파하는 어떤 자동차를 타봤겠습니까? 이런 수만리 떨어져 가는 사람하고 우리가 통화를 한번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복덕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런 전화를 할 수 있고 빨리 이제 옛날 같은 축지법택으로 차를 타갖고 먼 거리를 단시간에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복덕. 그 당시에는 아무리 복덕이만 해도 요즘에 어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덕보다는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중국에 우리가 진시황제가 하면은 아주 대단한 황제 아닙니까? 삼천 첩을 들이고 그렇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지만은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즘에 어떤 가난한 사람보다도 우리가 유루복을 따졌을 때는 그분은 요즘 맞지 복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부처님은 그는 유루복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무루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루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느낄 줄 아는 진여불성의 활발발한 작용을 무량복덕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육권에 신통한 요리를 말씀하신 것이지 요즘과 같이 있던 그런 물질 문명에 발달해갖고 그런 무루복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간열의 지 소행큰데 경어 급해 무변제라 여시시연 신통력이라 중묘궁신 소요지로다. 내가 열애의 행하심을 보니 끝없는 급의 바다를 지나는 동안 이와 같이 신통력을 나타내시네. 중묘궁전 좌신이 밝게 알았도다. 사람의 일생 중에는 태어나서 우리가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 중에는 아침에서 잠에서 깨어나고 또 저녁에 잠드는 순간 그러니까 24시간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안입이 설신이 육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신통을 나타내겠습니까? 그 이 신통 이 묘용을 우리가 말로서는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보통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우리가 말을 자주 합니다. 그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그 육권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우리는 보통 숨을 한 5만 번 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5만 번 쉬는데 숨 한 번 쉬는데 생각이 한 번씩 다 우리가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 이제 육권의 신통 묘용한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신통 묘용을 말로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억급수성 불가사여 국이 변제 망능지라 연법 실상 영환익해 하시니 무진 광신 소광견 이로다. 억겁 동안 닦은 것 헤아리지 못함이여 그 끝을 찾을래야 알 길이 없어라. 법의 실상 연설하여 기쁘게 하니 무진관계 좋아하시니 본 것이로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법의 이제 실상의 이치를 깨달으신 것을 헤아려 보면은 하루아침에 어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해서 익힌 것입니다. 제법 실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제 진정한 본성과 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존재의 이제 중도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진실한 이제 본성을 깨달아 아는 것은 큰 기쁨의
어떤 삶의 큰 보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행하다가 어떤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크게 깨달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나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태어나 가지고 36년간이란 맹인으로 살았다고 우리가 칩시다. 그 봉사로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번쩍 뜯는 거예요. 눈을 번쩍 뜨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맹인으로 살았을 때 세상과 눈을 떠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신기하고 아름답고, 내가 맹인으로 살았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제 색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그 36세에 성불을 하시가지고 35세에 성불을 하시가지고, 그러니까 35세 성불하시기 전에는 맹인으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았는데 성불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눈을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보석으로 보이고, 심지어 그 모래알 하나, 자갈 하나도 전부 다이아몬드로 보이고, 모든 것이 그렇게 이제 아름답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어둡게 어리석음에서 이제 어떤 어두운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 가지고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은 그런 이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아주 크나큰 환이고 크나큰 기쁨인 것입니다. 시방 소유 광대중이 일체 현견 첨앙불위원을 적정 광명 조세가 나시니 차묘염 신소 능료로다. 시방에 있는 광대한 대중이 모두 나타나 부처님을 우러러 보거늘 고요한 광명으로 세간을 비추시니 이것은 종종 연만 좋아하시니 안 것이로다. 그 이제 화엄 회상의 광경을 그려지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시방에 있는 삼라만상과 또 천지 만물이라는 화엄회상의 청법 이제 그 대중들이 화엄성중에서 그 법회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처님을 우러러 보고 있는데 또 부처님은 적정한 광명으로서 세간을 환하게 이제 비추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니 출현 제세간하사 좌의 일체 궁전 중하야 보우무변 광대법 하시니 차시방 신지 경계로다. 석가모니께서 모든 세간에 다 출현하사 일체의 궁전 가운데 앉아 계시네. 끝없고 광대한 법을 널리 비내리시니 이것은 시방 궁전 여수미산 좌신의 경계로다. 이제 모든 부처님에게서는 세 가지 이제 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법신과 이제 보신과 화신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어떤 몸은 부처님의 이제 각각 다른 작용을 이제 표현한 어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냥 뭐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열애라고도 하고, 또 때로는 법신불이라고도 이제 말을 하고, 또 때로는 보신불이라고도 그렇게도 말하고, 또 때로는 화신불, 또 뭐 때로는 석가모니불, 뭐 때로는 강명이라고도 하고, 뭐 가르침이라고도 하고, 또 만유에 이제 두루 가득 차 있는 진리라고도 그렇게도 이제 말합니다. 만유에 이제 두루 이제 가득 차 있으면은 어느 장소인들 부처님 궁전이 아닌 곳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궁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들 부처님의 법의 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법인 것입니다. 재불지의 최심심이라 업업자재 현세가 나사 능실천명진실리 하시니 위광오차심흔경이로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가 가장 깊고 깊음이여 법에 자제하여 세간에 나타나사 진실한 이치를 다 밝히시니 위광자재 좋아하시니 이것을 깨닫고 마음에 기뻐하였네. 불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깨달음에 의한 지혜 광명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참으로 깊고도 또 넓고 또 크답게 했습니다. 그 지혜로 법에 이제 자세하게 세상사에 다 나타나서 모든 존재의 진실한 이치를 다 밝혀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이제 진실한 이치에 밝아야만 우리 중생을 제대로 교화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뭐 중생을 교화하는데 어떤 그런 존재의 진실에 다 깨닫지 못하고 어두움으로 있는 것 같으면은 어떻게 이제 중생들을 제도하고 교화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저 넓고 넓은 바다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재견 우치 위 암계하여 중생 미혹 상유전이언을 불이 개천 묘 법문하시니 광조 방신 능 오입이로다. 어리석은 소견에 덮여서 중생들이 미혹으로 항상 흘러다니거늘 부처님이 묘한 법문을 열어주시니 이것은 광조 시방 좋아하시니 깨달아 들어갔네. 중생들이 이제 미혹으로 흘러다니는 어떤 그런 것은 그 까닭이 이제 어리석은 이제 어떤 소견이 덮여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미혹으로 이제 흘러다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어떤 것을 이제 느끼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자신이 이제 어리석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 어리석었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어떤 남을 남으로 인해 갖고 어떤 사람으로 상대로 인해 갖고 내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제 남을 원망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우리 대중 일반 중생들이 거의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인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어떤 내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지 남으로 인해 갖고 어려움에 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도둑을 당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밝은 것 같으면은 왜 남한테 사기를 당하고 내가 도둑을 당하고 남한테 어떤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건 다 내가 어리석은 어떤 그런 미혹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이제 그 어떤 미묘한 어떤 법문은 그는 이제 어리석음을 다 걷어내는 그런 법문인 것입니다. 원문 광대 부사이라 역도 수치 이 청정하사 여석 원심 개출련 하시니 차진 음신 지 소여로다. 서원의 문은 광대하여 부사이 함이라 흰 바람이를 닦아서 이미 청정하사 옛적 서원한 마음으로 다 출연하시니 이것은 진엄 정광 주하시니 안 것이로다. 이제 원 바람일과 흰 바람이를 이제 말했는 것입니다.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육바라밀을 보살의 실천 덕목으로 말하지만 우리 하음경에서는 거기에 이제 네 가지를 더 해가지고 이제 십바라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방편, 원, 역, 지 이제 이것이 우리 하음경의 십바라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편 바라밀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다양한
간접적인 어떤 수단에 의해서 지혜를 인도해내는 것이 이제 방편바라밀이고, 또 원바라밀은 세운 서원을 지키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이 이제 원바라밀인 것입니다. 또 역바라밀은 선행을 이제 착한 일을 실천하는 힘과 그 진위를 판별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힘이 없는 것 같으면은 누구를 제도를 하고 누구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만 어떤 것을 이끌어 가지, 알지 못하면은 이끌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공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힘이 있어야만 우리가 사람을, 중생을 제도하고, 힘이 있어야만 내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바라밀은 있는 그대로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이제 기르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